국산차 1년 보증 굿모닝 총각들 유한나입니다. 오늘은 QM6 소개해드릴 건데요. 저희 딜러 전산의 매물 확인해보니까 168대 들어와 있어요. 이 중에서 새로 들어온 신규 매물만 차례로 소개해드릴게요. 차 보시다가 마음에 드시는 차 있으시면 꼭 차량 번호와 함께 위에 있는 번호로 연락주세요. 항상 친절하게 안내해드릴게요. 그러면 첫 번째 보이는 이 차부터 시작할게요. 19년식이네요. 주행거리 29,000km, 판매가격 2,070만원. 성능점검, 용도변경 없네요. 사고 없습니다. 미세누유도 없는 차량이네요. 흰색 차량, 외관 모습 깨끗하죠? 내부 시트 컨디션 좋습니다. 내비게이션, 앞좌석에 통풍 열선 시트 양쪽으로 들어가 있고, 후방 카메라, 뒷좌석은 열선 시트 들어가 있네요. 하이패스 룸밀러 블랙박스, 파노라마 선루프 옵션 추가되어 있고, 전동 트렁크, 앞좌석의 시트 깨끗하고요. 전자 파킹 브레이크까지 키 두 개 있네요. 이런 옵션 가지고 있습니다. 휠도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어요. 19년식에 주행거리가 좋죠. 29,000km, 판매가격 2,070만원. 용도도 없고, 용도 일화가 없고, 사고 없이 관리 잘 된 흰색 차량이었어요. 다음 차 볼게요. 이 두 번째 차량은 지금 키로수가 21만 키로죠. 패스하겠습니다. 17년식이고 주행거리 66,000km, 판매가격 1,469만원. 검정색 차량. 용도 변경 없네요. 사고 없습니다. 프론트엔더 교체한건 있네요. 미세누유는 없는 차량이네요. 검정색 차량 외관 모습 깨끗하죠. 뒷좌석 트렁크 모습이고 시트 컨디션 좋습니다. 앞좌석 시트도 깨끗하고요. 하이패스 룸밀러 블랙박스. 휠도 깨끗하네요. 타이어 트레드 남아있습니다.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전자 파킹 브레이크, 앞좌석에 열선 통풍 시트 양쪽으로 들어가 있네요. 이런 옵션들 가지고 있어요. 17년식이고 주행거리 66,000km. 17년식 연식에 비해서 주행거리가 좀 좋죠. 가격도 1,469만원, 나쁘지 않습니다. 무사고 1인 신조 차량이에요. S링크 패키지, 열선 통풍 시트 들어가 있고 전자 파킹에 4륜 구동, 검정색 차량이었어요. 다음 차 볼게요. 이번 차량은 17년식 주행거리 79,000km, 판매가격 1,370만원. 회색 차량이고 용도 변경 없어요. 사고 없네요. 미세누유도 없는 차량. 사고 없이 관리 깨끗하게 잘 되어 있네요. 회색 차량. 내부 컨디션 좋습니다. 하이패스 룸밀러 블랙박스, 후방 카메라, 내비게이션까지 옵션 들어가 있고 앞좌석은 열선 시트만 들어가 있네요. 타이어 트레드 남아있고 휠은 깨끗한 편입니다. 이런 옵션들 가지고 있네요. 17년식 주행거리 79,000km, 판매가격 1,370만원. 회색 차량이었어요. 다음 차 볼게요. 이번 차량은 17년식 주행거리 10만km, 판매가격 1,200만원. 흰색 차량. 용도 변경. 렌트 있네요. 사고는 없습니다. 미세누유, 오일 쪽에 누유 한 건 있네요. 다른 쪽에는 누유는 없어요. 사고는 없는데 지금 누유가 한 건 있습니다. 오일 쪽. 외관 모습은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네요. 내부 시트 컨디션 좋습니다. 좌석 트렁크 모습이고 블랙박스. 좌석에 열선 시트만 들어가 있어요.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좌석은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 휠은 깨끗하네요. 타이어 트레드 많이 남아있습니다. 이런 옵션 가지고 있네요. 17년식이고 주행거리 10만키로, 판매가격 1,200만원. 무사고 차량이에요. 누유가 지금 한 건 있습니다. 흰색 차량 잘 봤어요. 다음 차 볼게요. 이번 차량 17년식 주행거리 9만키로, 판매가격 1,370만원. 용도 변경이 없네요. 사고는 없고 트렁크 리드 교체한 건 있습니다. 후드 트렁크 리드. 미세누유는 없는 차량이네요. 흰색 차량 외관 모습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네요. 내부 시트 컨디션 좋습니다. 좌석 트렁크 모습이고 파노라마 선루프 옵션 추가되어 있어요.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전자 파킹 브레이크, 앞좌석 열선 통풍 시트 양쪽으로 들어가 있어요. 뒷좌석은 열선 시트.
하이패스 루밀러 블랙박스 이런 옵션들 들어가 있네요. 타이어 휠은 깨끗하고 트레드 조금 남아 있어요. 17년식의 주행거리 9만 킬로 판매 가격 1370만원 흰색 차량이었습니다. 파노라마 선루프까지 포함된 옵션 좋은 차량이죠. 차선 이탈 방지까지 들어가 있는 흰색 차량이었어요. 다음 차 볼게요. 이번 차량 19년식 주행거리 46,000km 판매가격 1,700만원 검정색 차량. 성능 점검, 용도 변경 없어요. 사고는 없습니다. 미세한 오류도 없는 차량이네요. 사고 없이 관리 잘 되어 있네요. 검정색 차량. 내부 시트 컨디션 좋습니다. 좌석 트렁크 깨끗하네요. 파노라마 선루프 옵션 추가되어 있고 키 하나 보이네요. 하이패스 루밀러 블랙박스 후방 카메라 전동 트렁크 휠은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네요. 트레드도 남아있어요. 19년식이고 주행거리 46,000km 판매가격 1,700만원 용도도 없이 1인 신조로 관리 잘 되어 있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S링크에 전자식 계기판 파노라마 선루프까지 옵션도 빵빵하네요. 검정색 차량 잘 봤어요. 다음 차 볼게요. 이번 차량 17년식 주행거리 56,000km 판매가격 1,450만원 검정색 차량이고 용도 변경 없습니다. 사고 없네요. 미세한 오류도 없는 차량이네요. 외관 모습 깨끗하죠? 내부 시트 컨디션 좋습니다. 내비게이션 앞좌석은 열선 시트만 들어가 있어요. 후방 카메라, 뒷좌석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 뒷좌석 트렁크 모습, 블랙박스, 앞좌석 시트 깨끗하죠? 이런 옵션 들어가 있네요. 17년식의 주행거리가 좋죠. 56,000km 판매가격 1,450만원 검정색 차량인데요. 무사고 차량이고 관리 잘 되어 있어요. 가격대도 괜찮네요. 주행거리도 나쁘지 않고 이 차는 좀 추천드리고 싶네요. 다음 차 볼게요. 이번 차량 17년식 주행거리 137,000km 판매가격 1,170만원 흰색 차량 용도 변경 없어요. 사고는 없고 후드 프론트 핸더 교체 있습니다. 미세한 우유는 여기 또 미세한 우유 있네요. 오일종 누유 있네요. 사고는 없는데 누유는 있습니다. 다른 쪽은 누유는 없어요. 흰색 차량 외관 모습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네요. 내부 시트 컨디션 좋습니다. 좌석 트렁크 모습이고 파노라마 선루프 옵션 추가되어 있네요. 하이패스 루밀러 블랙박스 전자 파킹 브레이크까지 옵션 들어가 있고 앞좌석에 열선 통풍 시트 양쪽으로 들어가 있어요. 후방 카메라 타이어 휠은 기스 없이 깨끗합니다. 트레드 남아있어요. 이런 옵션들 가지고 있네요. 17년식이고 주행거리 137,000km 판매가격 1,170만원 17년식의 주행거리 130,000km면은 나쁘지는 않은데 가격대도 좋아요. 근데 뭐 사고는 없습니다. 누유건이 하나 있어요. 다음 차 볼게요. 이번 차량은 18년식이네요. 주행거리 63,000km 판매가격 1,630만원 회색 차량 용도 변경 없어요. 사고 없네요. 미세한 오류도 없는 차량입니다. 사고 없이 관리 잘 되어 있네요. 회색 차량 내부 시트 컨디션 좋습니다. 하이패스 루밀러 블랙박스 후방 카메라 전자 파킹 브레이크 앞좌석 열선 통풍 시트 양쪽으로 들어가 있어요. 내비게이션 좌석 트렁크 모습이고 휠은 까진 데 없이 깨끗하고 트레드 좀 남아있네요. 이런 옵션들 가지고 있어요. 18년식 63,000km 판매가격 1,630만원 회색 차량입니다. 1인 신조로 보험력도 없이 관리 잘된 특 차량이었어요. 18년식이고 주행거리 63,000km 나쁘지 않죠. 1,630만원 잘 봤습니다. 다음 차 볼게요. 이번 차량은 18년식 주행거리 60,000km 판매가격 1,820만원 흰색 차량이고 용도 변경 없어요. 하고 없습니다. 미세의 누유, 오일 쪽에도 누유 있네요. 다른 부분은 누유는 없습니다. 사고는 없지만 누유는 지금 한 건 있어요.
흰색 차량 외관 모습 깨끗하고 내부 시트 컨디션 좋습니다. 파노라마 선루프 옵션 들어가 있네요. 하이패스 룸밀러 블랙박스 후방 카메라 전자 파킹 브레이크 앞좌석에 열선 통풍 시트 양쪽으로 들어가 있네요. 좌석 트렁크 모습이고 전동 트렁크 휠은 까진 데 없이 깨끗하고 트레드 많이 남아있네요. 이런 옵션 가지고 있습니다. 18년식의 주행거리 6만 km, 판매 가격 1820만 원. 무사고 차량이고 썬루프까지 옵션 들어가 있어서 옵션도 좋고 뭐 가격대 주행거리 나쁘지 않은데 지금 누유권이 하나 있어요. 다음 쳐볼게요. 이번 차량은 19년식이네요. 주행거리 14,000km, 판매 가격 2,050만 원. 주행거리가 좋네요. 회색 차량. 용도 변경 없어요. 사고 없네요. 미세 누유도 없는 차량. 사고 없이 관리 잘 되어 있어요. 주행거리가 짧아서 컨디션은 좋습니다. 파노라마 선루프 옵션 추가되어 있고, 후방 카메라, 좌석에 열선 시트, 시트 컨디션도 좋네요. 내비게이션, 전동 트렁크, 앞좌석에 열선 통풍 시트 양쪽으로 들어가 있고, 전자 파킹 브레이크까지. 이런 옵션들 가지고 있어요. 19년식에 14,000km, 판매 가격 2,050만 원. 사고 없이 관리 잘 된, 파노라마 썬루프까지 추가되어 있어요. 차선 이탈에 S링크까지. 다음 차 볼게요. 이번 차량은 17년식 주행거리 11만 5천km, 판매 가격 1,340만 원. 검정색 차량이고, 용도 변경 없네요. 사고 없습니다. 미세 누유도 없는 차량이네요. 검정색 차량, 외관 모습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고, 내부 시트 컨디션 좋습니다. 파노라마 선루프 옵션 추가되어 있고, 후방 카메라, 전동 트렁크, 전자 파킹 브레이크 옵션 들어가 있고, 앞좌석에 열선 통풍 시트 양쪽으로 들어가 있네요. 좌석 트렁크 모습이고, 휠은 조금 여기가 까진 거 조금 보이네요. 타이어 트레드 좀 남아 있습니다. 7년식의 주행거리 11만 5천 km, 판매 가격 1,340만 원. 무사고 차량이고 관리 잘 되어 있어요. 파노라마 선루프의 S링크 추가된 검정색 차량이었습니다. 다음 차 볼게요. 이번 차량 17년식 주행거리 7만 2천 km, 판매 가격 1,390만 원. 검정색 차량이고 용도 변경 없네요. 사고 없고 트렁크 리드 교체한 건 있습니다. 미세 누유는 없는 차량이네요. 사고 없이 관리 잘된 검정색 차량이고 내부 시트 컨디션 좋습니다. 내비게이션 앞좌석에 열선 통풍 시트 양쪽으로 들어가 있네요. 후방 카메라, 좌석에 열선 시트, 하이패스 룸밀러 블랙박스, 좌석 트렁크 모습이고 앞좌석 시트 컨디션도 좋습니다. 전자 파킹 브레이크 키두개 보이네요. 타이어 휠은 깨끗하네요. 트레드도 좀 남아있어요. 17년식의 72,000km, 판매 가격 1,390만 원. 1인 신조 완전 무사고 차량이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소개하고 영상 마무리할게요. 오늘 보신 차 중에 마음에 드시는 차 있으셨으면 꼭 차량 번호와 함께 위에 있는 번호로 연락 주세요. 항상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게요. 굿모닝 총각들이었습니다. 더 좋은 차 가지고 다시 올게요. 안녕!